네, 이번에는 상황, 백병정의 기본, 실전, 플레이 영상입니다. You will engage in 10 fundamental counter-terrorism situations before being deployed. Report to the SAS base in Hereford. You are to infiltrate a kill house and clear the area of enemy combatants. In close quarters combat, operators must rely on situational awareness to locate and identify threats and assets. Secure the area using a slow and methodical sweep. Here, you will face a trained enemy, equipped with military-grade weapons and explosives. You will need to rely on basic muscle discipline and your ability to reduce exposure to enemy fire by using the environment. Never stop until the threat is neutralized. 네, 시작합니다. 헤리포드 베이스에서 시작을 하네요. 아마 리크루트인데 아마 총이랑 사용하는 부대는 아마 SAS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SAS 부대에서 리크루트, 그러니까 예비병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탭을 한번 보죠. 도전 과제가 체력 50% 남은 상황에서 완료. 그러니까 최소 50% 조준한 상태에서 두 명의 적을 사살, 헤드샷을 4회 달성하십시오. 일단 저기 보이는 헤드샷. 아, 못했다. 그렇게 안 되는데. 또 리인포스가 되어 있네요. 밑에는 밑에 한번 가볼 수 있으려나? 밑에 다 막아놨구나. 오, 밑에 다 막아져 있네요. 한번 드론을 한번 보내도록 할까요? 궁금하긴 하니까. 밑에 막아진 저 있어도 다 막아지진 않네요. 네. 네, 드론을. 헐! 괜찮아. 이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다 막아져 있어도 이렇게 스팟을 하나, 둘, 셋. 여기도 한 명 있을 텐데. 여긴 없네요. 여기 세 명. 아직, 그러니까 실전 제일 낮은 난이도라서 그런진 몰라도 드론을 보고 부수질 않네요. 넷. 다섯, 여섯, 여섯, 일곱, 여덟 명까지 전부 다 찾았습니다. 앉아서 이동을 해보죠. 안 보고 있네. 도전 과제가 주문을 하고 던지는 게 성광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던지는 소리랑 어떤 말을 하면 바로 뒤로 돌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어차피 저도 성광탄이 있으니까. 이렇게 헤드샷. 여기는 당연히 막혀 있고요. 뛰어다니지 말고 앉아서 천천히. 1을 눌러서. 금광탄이었으니까요. 바로. 안으로 들어가죠. 4번 키 브리징 차지를 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까워라. 브리징 차지 저 설치도 했는데
소리 듣고 바로 찾아와 버렸네. 얍. 네, 여기까지. 강화 종료. 네, 여기까지 백병전의 기본이었습니다.